안녕하세요. 등짝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이라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찍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쩌다가 이 취미를 갖게 됐는지, 아이고, 시끄러워다. 그 썰을 한번 그냥 가볍게 풀어볼까 하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제 모으기 시작했던 거는 사실 만화책이에요. 처음에 2000년대 중반쯤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Y로 시작하는 인터넷 서점, 거기서 쓸 수 있는 5만원 상품권을 매달 줬었거든요. 무조건 써야 돼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라.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만화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책을 사다가 너무 안 읽어서 만화책은 보겠지 하고서 만화책을 사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많이 사게 되죠. 막 한 달에 막 10만원씩 쓰고 막. 그래서 지금도 만화책은 뭐 원장실에 한 1000권 정도 있을 것 같고, 본가 지하에 못 갖고 온 놈들이 아마 그 몇 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만화책 사고 블루레이도 사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는 굉장히 좀 친하게,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던 상황인데, 그때 이제 회사분들이랑 일본 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가 하라주쿠 키디랜드에서 건담 컨버지 덴드로비움하고 아스트레이 블루프레임 레드프레임 요게 나와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보고, 야, 이렇게 작고 저렴하면서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있는 물건이 있구나 하고서 놀래면서 샀죠. 처음에 산 게 거의 그거였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만화책 모으던 당시에는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 지금 이제 한국 만화계 쪽에서 가장 영향력 크신 분이신데, 그 형님 댁에 가면 만화책이 만 단위로 있다. 집에 가면 그 만화 대여점에 있는 슬라이딩 책장이 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야, 저렇게 일 잘하시고 저렇게 잘생기신 분, 멋있는 분도 이런 취미를 갖고 있구나, 내가 괜히 내 취미에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 깨달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쪽 취미를 갖게 됐는데, 피규어를 정말 사기 시작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는 철도 모형을 시작했거든요. 철도를 어쩌다가 알게 돼서, 이제 국내에서 파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일본 직구 사이트 그 R로 시작하는 제일 유명한 데를 어쩌다가 알게 돼서 거기서 많이 샀어요. 거기서 뭐 증기기관차를 처음 샀는데, 손가락만한 놈이 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보니까 이 손가락만한 놈이 진짜 증기기관차처럼 움직이는 거죠. 아이씨, 어마어마하구나 그러고, 그렇게 해서 피규어를 이제 그 직구 사이트에서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다가, 그러다가 처음 산 거는 내일의 조 아마 그 마지막에 불태웠어 하는 장면, 그 피규어를 거의 처음 샀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몇 달 기다려서 봤고, 야, 이 피규어라는 거는 이렇게 예약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고, 아무튼 받았죠. 받았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그때부터 빠져든 것 같고, 이 피규어를 제가 이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카레 전문점, R로 시작하는 카레 전문점 있죠?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인테리어 중간중간에 막 가차폰 조금씩 전시해놓고 해요.
저도 치과에다가 그렇게 해놔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사모았죠. 개업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장식장도 사놓고 거기다가 막 넣어놓고, 그때만 해도 장식장에 저는 정말 꽉 채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장식장이 그때는 너무 통통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개업하고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요. 환자분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인터넷 보지. 맨날 보던 그 사이트 보고 있고. 근데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사고.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병원 카드로 긁어가지고 저 집에 계신 이제 제 등짝을 책임져 주시는 분한테 많이 혼났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래서 혼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 카드 안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모으다 보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는 게 막 이제 DX 초합금도 손대고, 메탈 빌드 제일 처음 산 게 아마 마징가였나 에일 스트라이크였나 막 그런 거 사고, 큰 거를 한두 개씩 사게 되니까 이제 또 그때부터는 또 이제 큰 것 사는데도 또 거부감이 안 들고, 그러다가 제일 처음 또 이제 스태츄라고 할 만한 물건을 산 게 엑스플러스 기간틱 고질라 2019년 버전. 그거 보고 와, 이 스태츄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구나, 어마어마한 세계구나. 그때부터 이제 스태츄를 조금씩 사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갖고 있는 스태츄라고 하면 프라임원의 블루랑 조커, 뭐 J&D 조커 뭐 요 정도 있네요. 뭐 많진 않아요. 아무튼 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이 취미는 점점 넓어지는 중이고 발전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또 이제 취미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한번 또 썰을 풀고 서로 또 같이 공감하는 또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힘내서 한 주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잘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